선수가 프로리그에서 뛴 2005년 이후로 파생에서는 정말 어떠한 저그 시즌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오히려 원래 있던 저그조차도 끊겨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김동범 선수가 지금 밀리고 있는 스코어 2대1에서 방안의 첫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박재영 선수와 김동범 선수의 경기는 레오멘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딜 먼저 가볼까요? 빨간색입니다. SK텔레콤 T1의 적은 박재혁 선수가 빨간색이고요. 거기가 11번가군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 바로 야 김경모 선수 오버로드의 출발 방향 좋은데요? 네, 출발 좋고 아직도 그 김경모 선수가 공식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나서의 기쁜 표정을 짓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런 김경모 선수가 이런 정말 끝대에서 팀이 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1승을 팀에게 완벽하니 선물을 남겨준다는. 자, 파스워즈가 1, 2세트 이재동도 무너졌고 두 다른 다른 에이스라 불릴 수 있는 선준까지 무너졌지만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 김경모 선수 머릿속에 강해시키고 경기에 잘 임해야죠. 그 화스워즈가 가장 예, 걱정될 만한 부분이 뭐 SK텔레콤 T1의 저그라인이 뭐 성적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맞지만 이 박재혁 선수라든지 정우처 선수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네, 박재혁 선수도 지기는 졌지만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김경무 선수라든지 뭐 박준호 선수는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아, 또 결승전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김경무 선수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률 50% 이상 되는 거잖아요. 예스를 가고 있는 김경모 선수고요. 네. 아직 가지 않고 있는 박재혁 선수입니다. 예스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 김경모 선수 굿게스를 먼저 들어갔고 바로 드론 하나 또 추가한 후에는 스프린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빌드상으로 많이 갈리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박재혁 선수는 12드론 이제 스프린트를 건설하면서 게스톤 올라가면서 예, 이제 또 나오는 저 드론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해처리를 지을 것이고요. 예. 김경무 선수야 게스에 좀 힘을 뒀다라는 것 뭐 뮤탈리티 힘을 싣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있을 저글링 싸움부터 승부가 많이 갈리고 있는 요즘 특히나 이런 네오메두사 같이 저글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넓은 전장을 끼고 넓은 지형을 끼고 있는 이 네오메두사에서 이렇게 선캐스 미드를 한다는 것은 김경모 선수가 경기를 질질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보입니다. 예. 그 본진 뮤탈리스크 한 방으로 경기를 좀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요. 바로 레어 가면서 그만큼 저글링 숫자는 박재혁 선수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네. 박재혁 선수도 레어 가면서 저글링 바로 누르면서 추후에 처리로 저글링 꾸준하게 생산을 하면서 압박을 가해줄 것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넘기면서 뮤탈리스크로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예요. 김경모 선수는요. 그렇죠. 네. 자, 원해 처리 상태고요. 박재혁 선수는 추가로 해처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저글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박재혁 씨 마찬가지 김경모. 네, 일단 상황은 김경모 선수가 원하는 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본인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버로드 첫 사치가 이뤄졌고 마침 자신이 짜온 빌드가 원의 처리 유지하면서 선캐스 빌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가 상대방의 라바 아령이 어느 쪽으로 되고 있는지 딱 간파하고 있다는 것은 김경모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희소식이죠. 예. 아 이게 지금 예 박재혁 선수가 발음을 먼저 누른 것 같거든요. 바로 먼저 누르게 되면 그만큼 압박이 더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경무 선수는 여차하면 성코콜론이 한두 개 지어가면서 예, 뮤탈리스크 테크 무난하게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레어가 스파이어. 완성된 김경무 선수는 여전히 원의 처리 상태에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경무 선수는 상대방보다 지금 당장 저글링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만한 저글링은 아닙니다. 예. 분위기 조성만 하고 자신이 스파이어가 지금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있는 병력 계속 재활용 잘해줘야 됩니다. 자, 스피드 맞춰진 상태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해처리를 건드려보고 있는 김경모 선수, 박지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박지혁 선수 뒤늦게, 자, 스파이 타고 있고요. 예. 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김경모 선수는, 살짝 건드려주면서, 간만 맞으면서 뒤로 빼주면서, 아, 빈집 저글링으로 드롭 몇 마리 털어주고요. 자신의 석고 콜론을 지으면서, 방어를 해주는 선택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빈집이라면 병, 저글링 숨겨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저글링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김경모 선수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글링 중에, 상대방의 저글링 싸움이 딱 일어났을 때, 쌤이, 소위 말하는, 공정한, 예, 반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 손해보는 쪽은 김경모 선수예요. 아, 이거 박정 선수가 선택 잘해야 됩니다. 스파이어 타이밍이 내가 굉장히 느리다. 어?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뭐, 챔버 짓고 방어해주면 돼요. 방어해주면 되는데, 스파이어 김경모 선수가 문제는, 손게스를 갖기 때문에 무탈레스크가 박지혁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아예 스파이 없이 그냥 챔버를 짓고 있는 박, 저기다, 예. 박지혁 선수입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저글링을 더 많이 눌러냈죠. 저기 다수입니다. 저기 예. 다수? 예, 지금 박지혁 선수가 내린 판단은 상대방이 나보다 해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글링 그렇죠. 숫자로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그쪽도 못 올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러는 동안 자신이 대처할 만한 타이밍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저기 다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지혁 선수 성게스를 진짜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드롭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면 다행이겠지만은, 못 줬을 때, 만약에 뮤탈리스카 모였을 때, 성쿠쿨론이 그냥 생각한 대로만 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크리코리는 찍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빈집 처리. 저희 셋으로 구사해보고 있는 박경, 네. 김경호 선수. 예, 김경호 선수가 상대방의 이런, 방어 원물로서 자신의 무탈을 방어하고, 저글링이, 저글링을 방어의 용도로, 방어의 용도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좀 큰 오산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되게 하려면, 멀티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저글링들은 다 돌아왔고요. 아, 이제는 스포어 코너를 지어놨고, 말하자면 투해 처리 상태가 구사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예요. 네, 지금은요. 박정 선수가 확실히 위기인 것이요. 김경모 선수가 저글링을 하나도 안 잃었단 말이에요. 소모를 안 했어요. 박정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은 뮤탈리스크가 5마리 많게는 6마리 7마리 됐었을 때요. 그 뮤탈리스크 심사마가지고 저글링을 그냥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뮤탈리스크 두는 그 정도 숫자만 뽑아주고 저글링만 그 다음부터 계속 생산해주게 되면 저글링 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원이 한 300 됐을 때 그때 멀티를 가져가도 늦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군요. 자, 스파이어 태클을 좀 늦게 타고 있는 박재혁 선수, 게스 준비입니까? 크리컬론 준비입니까? 네, 크리컬론이, 예. 네, 축게스를 먹기 위해서 스포컬론 위치를 선택한 건데, 예. 아, 김경호 선수가 이거 잘 찔러주고 있고, 미탈리스칸 예. 다섯 개 이상 쌓이면은 스포컬론이 좀, 물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저글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틈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아직, 진짜 뭐, 예. 스포컬론이 하나밖에 없으면, 뮤탈리스크 솔직히 다섯 마디로도, 그니까 스포컬론이나 제압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더, 저글링! 자, 이거는 컨트롤! 저글링 리페어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 깨지면 저글링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뮤탈리스크 위에 등등 떠있기 때문에, 박정 선수, 맞기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직 스포컬론이 효과 성공지 않은 상태, 자, 안마당을 털고 있는, 야, 이거 김경호 판단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스포컬린으로 상대방의 앞마당 방어검을 다 파괴한 이후에는 사실 공격이라는 선택을 분명 할 법한데 상대방이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방어의 용도로서 저글링을 빼는 이 선택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 예, 예. 예, 박지혁 선수가 진짜 방어적인 추세에 그냥 놓였으면은 뮤탈리스크를 저글링 때리면 자신을 공격가버리면 그만인데 상대방이 오면 이렇게 막아주면 또 그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저글링까지 데미지를 치지 못하면은 자, 일단 뒤를 쫓고 있는 스컨지. 예, 박지현 선수 앞마당 쪽에 스포컬러니가 파괴가 되면서 약간 자원 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진 못했지만, 어쨌든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고, 이러는 동안 빨리빨리 다시 재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나만큼 부족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어요. 김경모 선수는, 예, 지금 저글링 계속 뽑아가면서, 뭐, 뮤탈리스크 숫자는 지금 늘어나지 않아, 숫자를, 불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 라바가 다 저글링으로 환상이 돼가지고,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나왔고요. 아, 뮤탈리스크 한 7마리 정도가 있어도 돼요. 자, 일단은 가스 채취를 좀 조절해주고 있는 김경모 선수요. 예. 예. 자, 어쨌든 투해철이에요. 예. 그렇죠. 어쨌든 투해철인데, 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앞서는 더 많은 보유의, 더 많은 수의 적은 숫자를, 보유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럼과 동시에 스포자 선수의 뮤탈리스크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도 상대해줘야 되는 건데. 예. 이거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니까 저글링을 생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글링 생산하면서 돈을 아껴서 앞마당을 들어가줘야지 만에 하나 자신의 그 병력에 막힌다고 하더라도 뒤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네. 끝내버리면 당연히 김경무 선수 기분 좋죠. 경기 이기는 거니까요. 자, 김경무 선수가 보란 채 올리 찌르고 있고요. 자, 네. 미터리스 컨트롤 해줍니다. 그렇죠. 김경무
그러지 못할 경우로 생각해서 정우님이 말 뽑아가면서 멀티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밀어야 돼요. 자, 스포컬러니 스포컬러니 깨졌고요. 아, 네, 스포컬러니 바로 아래쪽 또 하나 있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김경모 선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쨌든 상대는 그 거듭 말씀드리면 해처리는 두 개. 예, 깁성 가스 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 근데 뮤탈리스크 10단만 되면요. 저 뮤탈리스크 몇 마리, 박정선수 뮤탈리스크 몇 마리 안 되기 때문에 저 스파이어까지만 어떻게든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나오는 스콜지라든지 박정선수의 뮤탈리스크 잡아주면서 이 스파이어만 깨버리게 되면 또 상황 반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글링을 계속 활용해주고 있는 김경모 선수인데 저글링 추가로 먹고 있는 박재혁입니다. 아, 네, 박재혁 선수가 완벽하게 막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저글링 두 마리도 김경모 선수가 신경 못 써주고 있습니다. 빙빙 돌고 있어요. 랠리가 잘못 찍혀서 말이죠. 자, 요건데요. 요건 스파이어. 아, 처음부터 만약에 그냥 저글링을 생산을 했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유일하게 김경모가 박재혁보다 앞서는 것은 뮤탈리스크인데 그랬는데 줄어들고 있는 건 김경모의 뮤탈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고 만약 지금 싸움을 이긴다 하더라도, 이 변경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시간은 김경모 편이 아니에요. 아,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에서 뭐 박재혁 선수가 스포폴리니 하나 더 건드렸고요, 스포폴리니가 두 개면요 그냥 빈집 들어가서 드론만 잡아줘도 돼요. 드론이나 많습니까 김경모가? 예. 없죠. 많지 않아요. 일단 드론 잡아주면서 스콜지로 버티면서 이렇게 운영해버리면 뭐 김경모 선수는 결국 말라서 죽게 됩니다. 자, 김경모 선수의 시야를 잡습니다. 자, 스토리가 점점 무게지마 승리의 기운이, 승리의 깃발이 파이어 파괴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잡아 파이어 본신의 힘을 쏟아부었는데 파이어, 근데 이 어머를 하기 시작합니다. 파이어 아래 스코어가 완성이 되면서 계속 지켜냅니다. 예. 지금 김경모 선수가 라바 하나가 되게 아까운 상황이라서 이 박정 선수가 뮤탈리스크 한 두세 마리만 빈집을 들어가게 돼도 김경모 선수는 여가 까다로운 게 아닐 수가 없거든요. 예, 여기다 뭐 스코어 한 개 더 지고 또 가면 되잖아요. 예. 물론 뭐 지키고 있어서 다 지켜버리면 하치킨 박정이 이기는 거예요. 네, 지키는 그림입니다. 이거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자, 김경모 맞죠? 예,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게 좀 눈에 보이는 스토리인데 예. 물론 반전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저글링들과 함께 협공을 이뤄냈을 때 앞마당 내지는 상대방의 스포어 다 파괴하면서 뮤탈리스크를 기적같이 잡아내면은 김경모가 이기는 건데. 기적같이라는 단어 달아주셨어요. 예, 말이 안 되죠. 늦었어요. 힘들어요. 예, 부진의 박자로 파이어 이거라도 깼어요. 파이어는 깼습니다. 자, 스파이어는 깼죠. 이게 반전 될 수 있을까요? 반전? 네, 스포어가 깨고서 반전이 일어나려면 상대방의 스포어가 없는 상태에서 공중을 다 깨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됩니다, 그게. 스포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안 되나요? 예, 힘들어요. 드론 숫자 보십시오. 차이 많이 납니다. 드론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박재혁 선수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냥 진짜 박재혁 선수는 뭐 스파이어 지금 완성되려면 시간 좀 필요하잖아요. 그냥 남은 그냥 지금 있는 뮤탈리크 밑으로 빼가지고 상대방 그냥 빈집 들어가서 드론 잡아주면서 성크 콜로니 그냥 하나씩 더 늘려버리면요. 아, 김경모 선수는 그 상황이 나면 지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또 스포어 콜로니의 두 개의 한 쌍에 말하자면 어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스파이어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저글링 하나가 몰래 뛰어갔습니다. 저기 김경모 선수야, 그 집으로 들어가요. 김경모. 예. 김경모 집쪽으로 요거 앞마당 했나? 라면서 정찰 겸 상대방 본진까지 들어갔던 박재혁 선수의 저글링인데 안 했네. 예. 그러면은 답 나오죠? 예. 그렇죠. 견적 나옵니다. 만약 김경모 선수가 앞마당 들어갔는데 딱 완성되는 시점에서 박재혁 선수 그 한 마리 저글링으로 그걸 확인하면 간담이 서늘하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앞마당이 없는 상황이면요 지금 별로 예 위협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앞마당이 없는 저그 나는 회처리. 예, 투캐스 들어가고 있고. 투캐스. 아, 이거 절망. 이 투캐스 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절망입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절망이에요. 그것도 망은 망이네요. 예, 스파이어 이제 또 완성되는 타이밍에 지금까지 원캐스에서 축적된 캐스도 분명 있을 거라 스파이어 완성되는 타이밍에는 과연 6부터 리스크는 또 추가가 될 것 같거든요. 아, 숨어있던 이 복병도 걸렸고요. 예. 아, 이 그 스포어 콜로니 방어를 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조금만 뽑고 저글링에 힘쓰면서 앞마당을 좀 더 일찍 들어갔으면 뒤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뮤탈리스크에 힘을 줬는데 또 스포어 콜로니 두 개로 방어해주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뒤늦게 해처리를 가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뭐 어찌됐든 이기기 위해서 김경문 선수가 해처리를 가. 와, 귀여. 예. 아, 이제는 뭐 저글링 뛰어가면서 뮤탈리스크까지 뛰어가게 되면 예. 김경문 선수가 뭐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저글링이 상당수 많이 있는 박스 선수. 제압 당합니다. 잡혔습니다. 아, 스쿼지 같이. 예. 뒤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지금까지 다 공격할 거 다 했지라는 운신의 폼이 없어요. 스포커도 없어서. 근데 지금 김경문 선수가 여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김경문 선수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지면은 희망이 아예 없습니다. 자, 두 면역이 사라지고 있는 김경문 옵니다. 셋. 그쵸 둘. 하나. 돌아 스타디 돌 돌아세요. 예. 안 됩니다. 전도 제재. 기원전의 보안. 예, 오늘 양팀 그 단캐스라에서 남을 들고 나가는 선수 다 화성 호주가 되어 있어요. 네. 오른쪽 자리 덥나요? 야, 솔직히 뭐 강전 선수도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김경문 선수도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골든 박스전과 여우 대면서 치어 저그를 살리면서 3대0입니다. 3대0.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박재 선수는 어떤 세력을 준비했을지. 예. 자, 우리 이 손발이 꽉 죽어 보자고요. 예, 평소에는 약간 시크한 힘이 그렇죠. 박재 선수인데 예, 예, 제 기대됩니다. 자, 입술 기침 붙였고요. 자, 갑니다. 입술 호흡 한번 하고. 네, 시작한데요. 예. 문제 여기는 실체된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아, 저렇게 하고, 끝났을 때 키스마크 찍고, 눈 찍고, 아, 던져주겠다. 예. 키스마크를 하고, 던져야죠. 자, 저거 빠지겠다. 아, 예. 저 뭐 농구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쏴서 이렇게 팬들에게 날려주는. 예. 시위원장에도 등장이 납니다만 여기는 좀 이렇게 볼트가 제가 치기 나오죠? 예. 볼트가 한순간에 바라지는 예, 무슨 전설의 모양 분위기인데요. 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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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에즈벤트는 지원은 마치 아, 멀도 날아가네요. 예. 예. 오, 마치 한 2대0, 3대0, 4대0까지 다 예상이라도 한 듯 싸운 듯한 이 세레모니까지 다 준비된 듯한 모습입니다. 아, 이게 이거 진짜 예. 고정감독. 사실 우리 진짜 지난번 경기까지 빅드부터 7대0이거든요. 아, 7대0? 예, 지난번 정부전 사패는 지금 3점 밀리고 있어요. 예. 6대0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더 순서에서 단 한 세트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광안리 와서 단 한 세트도 못 가져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걸릴 것이 분명하고 아 경기력 면에 있어서도 이 화성호주의 선수들이 SK텔콤 선수들을 압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